네, 안녕하세요. 건설안전 기술사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강사 소개, 학원 소개, 건설안전 기술사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 시험 전형, 출제 경향, 강의 특징, 그리고 기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건설안전기술사면서 산업안전지도사예요. 건설 분야죠.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는 2000년에 취득을 했고요. 산업안전지도사는 2014년에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원래 저는 토목 분야였어요. 토목에, 그래서 건설 사업 쪽으로, 거의 40, 30년 가까이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요. 또 제가 사업도 경영해 봤고, 그러다가 이제 20여 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그래서 그 20여 년이 좀 넘었어요. 하여튼 20여 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제가 토목 기술자로서 창피함을 느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건설 안전을 누군가가 해결해야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토목에서 건설 쪽에서 이렇게 안전 쪽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바꾼 계기가 성수대교 붕괴예요. 그 성수대교 붕괴되면서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생기고. 그리고 막 생기자마자 또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고, 뭐 계속 그때 벌써 20여 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40대 좀 초반 정도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정식으로 내가 이 안전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 막 이제 대학원을 알아보니까 이제 경영대학원 내에 산업안전공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료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봐서 합격하고 또그 이후에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건설 안전 쪽에 모든 경험, 사회적 경험을 다 쌌어요. 진단까지, 점검까지. 그래서 다 모든 걸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 지금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는 여러분 성완당 책자가 벌써 한 5, 6년 됐죠. 그 전에 다른 출판사 있었고요. 성완당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는 한솔 출판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솔도 큰 출판사죠. 예, 어쨌든. 그 전에 이제가 또이 수많은 기관에 건설 안전 쪽으로 강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서. 뭐 감리협회니, 뭐 건설산업교육원이니, 대한건설협회, 뭐또 기술사회 뭐 이런데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고. 그러면서 경험을 많이 쌓죠. 그리고 서울 시내 이제 유명 학원, 서울기술수학원이라든가 한솔 아카데미 이런 데서도 이제 이 기술사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는 이제 주경야독에 이제 제가 찍었죠. 그게 이제 이 누적의 수가 700명이 지금 넘어요. 그래서 아마 기술사 쪽, 또 기술사 쪽의 동영상은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만큼 이제 입소문이 나고 자꾸,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전면 개정을 했어요. 전면 개정이 아니라 산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또 법규에 따른 최신 내용을 넣고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전 쪽은 교육이 이제 중요하다. 중요성을 제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3.1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이 제일 큽니다. 효과가 65%예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인포스먼트. 이렇게 이게 대책이 있는데 교육이 좀 제가 보기에 실종돼 있다 이렇게 느껴서 교육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이제 한양 건축 토목 학원을 제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여기서 건축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 분야 이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다는 거는 이 두 과목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규반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실전반은 합니다. 이 인강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시고 노트 정리가 조금 되신 분들 이제 빠른 합격을 위해서는 실전반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합격 거의 다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지도사도 이제 오프라인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 멀리 계신 분들이 몇 년 전부터 교수님 인강 좀 찍어주세요. 근데 다른 데 가서 하기도 어렵고 이 인강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책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렸고요. 지금 책이 호평입니다. 제 책이 산업안전지도서 쪽. 그래서 이제 에듀안전이라는 걸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오픈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에듀안전 보시면 이제 이 과목이 다 있죠.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에듀안전에 이제 차츰차츰 전체 산업,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건설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관련되는 자격증 이런 것들은 다 할 생각입니다. 차츰차츰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못해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이쪽에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특히 산업안전지도사는 80% 이상의 합격자.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사는 제 책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틈틈이 얘기를 드려요. 잘 들으시면은 합격의 길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건설안전기술사라는 뭐냐? 이 건설 분야가 굉장히 넓죠. 예. 그런데 이제 전체 산업의 퍼센트는 차지하는 포션은 한 6%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전을 된다면은 전체 산업 안전 재해율의 거의 반을 건설 쪽에서 재해율이 많이 나요. 그만큼 이 위험한 게 이제 건설 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거는 인명존중, 사람의 생명, 그리고 다치는 거. 지금도 여전히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그러죠. 이거를 위해서 제가 사명을 갖고 한 명이라도 더 좀 살려보자. 예, 제가 기술사 딸 때 제가 혼자 이 목표를 정한 게 있었어요. 나 한 명만 살리자, 한 명만. 근데 이제 이 건설안전 기술사를 가지고 각 현장을, 전국의 현장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명 살린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살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잃었죠.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하면서, 야, 이 건설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설이 중심이 돼서 산업 쪽을 다 해야 된다. 산업 쪽 다 하면 이제 기계, 전기, 화공, 또 보건까지. 예, 이런 걸 제가 지금 계획 세우고 에듀안전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안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치는 사람,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행복하고 그 속한 기업도 좋고 그리고 나라가 좋아요. 우리 건설 쪽에 손실액이 해마다 10조 이상입니다. 최소 10조. 그래서 이 10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거의 6, 700명. 옛날에 1000명이 때문에 좀 내려온 게 그래요.
이러니까 이게 뭐 다친 사람 뭐 2만 3천, 2만 6천 막 이렇습니다. 만 단위로 가요. 이런 게 계속 제가 20년 전부터 이걸 안전 쪽 했다 했잖아요. 쭉 다 알아요, 추세를. 2000년대부터 2005년까지는 점점 내려가다가 2008 정체되다가 0.67 제일을 그러다 2008년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0.9까지 간 적이 있고 지금도 0.8687 뭐 제일이 선진국 가려면 0.5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불 시대 이상의 그 대한민국인데 이 건설 쪽은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법이나 그 제도로서 이 전문가를 좀 우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옛날을 벗어나야 돼요. 이제 이 시대적인 가치가 틀려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딴다면은 이제 이 안전이라는 가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명이라도 살리는 거. 왜? 한 명의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치 플러스 기술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기술사는 하나의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서의, 전문가의 권력이 있죠. 업그레이드, 신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도 기술사도 하고 싶고, 지도사도 하고 싶고. 야, 하세요. 그 빠른 길을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제 할 일이죠. 그래서 저만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빨리 합격을 해요. 특별히 건설 안전 기술사는 매해, 지난 22년 동안 매해, 1년에 3번 시험 보죠. 보는데, 한 20여 명 밖에 안 돼요. 한 횟수에. 해당. 그러면 1년이면 한 60명, 70명. 그 정도만 됐어요.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재작년부터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늘어나서 지금은 한 횟수에 80명, 100명. 어떨 땐 10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합격자가. 해당. 요새 이런 추세예요.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뭐 단순 계산으로 4 내지 5배를 더 뽑고 있다. 왜 건설 안전 기술사를 옛날에는 그렇게 안 뽑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뽑느냐? 지금 기술사 중에서 제일 많이 뽑는 게 토목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 시공. 토목 시공, 건축 시공. 그리고 건설 안전이 이제 3위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건축 시공도 제꼈어요. 토목 시공하고 거의 비슷한 합격률이 나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게 제가 알기에는 TF팀이 구성돼서 몇 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설 안전 기술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관이. 이게 그냥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새 같으면 옛날에는 되게 합격하기 힘든데 요새는 어느 정도만 돼도 합격이 됩니다. 이럴 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뽑느냐? 이거는 새로운 이제 건진법이라든가 산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이걸 보시면 돼요. 특별히 건진법의 이제 규칙, 규정, 국토부의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그런 규정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요번에 전면 개정이 됐죠. 산안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입니다. 이게 전면 개정, 시행. 이 전면 개정이 됐다. 이러면서 뭐가 들어갔느냐? 뭐가 들어갔냐? 이제는 건설 안전하면 시공자만 안전하면 되는 줄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공사,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
그리고 설계자, 그리고 감리, 예, CM자, 이런 모든 분들이 이 하게끔 복귀에 들어갔죠. 예, 발주자, 계획 발주자에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설계자,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시공자,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1월 16일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매년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이 안전보건 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를 자꾸 강화하는 추세고요. 이렇다면 건설안전기술사가 옛날에는 시공에만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이거 되게 많아요. 이게 안전성검토 해야 됩니다. 설계도. 설계 안전성검토. 그리고 설계 안전검토 보고서. 이런 거 다 내게끔 돼 있고. 발주자도 아주 계획 단계. 구상 단계부터 이 안전 개념을 내고 총괄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리자는 옛날에 안 했죠. CM. CM에 분명히 안전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국토부가 아직도 인정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는 추세가 안전관리자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 안전을 점점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는 활용 가치가 더 넓어졌다.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사는 뭐에 또 할 수 있느냐. 점검, 진단. 아, 이쪽에 큰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놓으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산업안전지도사는 이제 시공할 때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공할 때 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산업안전지도사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요새는 이 두 개를 같이 따는 추세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설명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고. 가치와 전문가. 그리고 건설 안전은, 이 지도사 같으면 개인 영업이 가능해요. 재예방 기관으로 등록을 시키세요. 1인인데도. 지도사 합격증만 딱 내면. 그래서 노후에 은퇴 준비에도 좋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보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건설 쪽 아니라도 뭐 요새는 경영, 무역, 행정 이쪽 사람들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 머리 좋은 걸로 확 공부해서 한 번에 딴 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도 이렇게 이 같은 이제 이 분야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전형을 말씀드릴게요. 시험 전형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부터는 예. 전형은 이제 예, 보통 이제 이 그 뭡니까 1교시 이제 약술형이죠. 예, 약술형. 그리고 이제 2 내지 예, 2교시하고 4교시까지 시험 보죠. 예. 이게 논술형이에요. 약술형은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한 페이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각 10점. 그 100점 만점. 세 사람이 채점하니까 300점 만점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술형은 각 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공이 6문제를 내서 여기서 4문제를 골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25점씩 100점. 각 시간마다 100점이 된다. 근데요, 제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논술형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논술형은 다 과락도 안 당하고 다 그냥 60점 이상 합격을 짜죠. 과락이 40점이 있고 과락.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 이제 돼야 돼요. 평균 합격이에요. 60점 이상이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약술형이에요. 이 6문제 중에 4문제 고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도 이제 13문제 중에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일곱, 여덟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넓혀가야 돼요. 뭐 용어라든가 시사 이런 문제들이 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은 연 3회가 있죠. 연 3회. 그래서 보통 요 보니까 2월, 요번에 2월 초에 있죠. 2월. 2월과 이제 요즘 땡겨졌어요. 지금 보니까. 보통 4월에 5월에 봤는데 이제 4월로 봐요. 그리고 이제 8월에 보던 걸 7월에 봐요. 보통 이렇게 보는데 2월 초, 4월 중순, 7월 중순, 뭐 요 정도. 3회가 있다. 연 3회. 시험이다. 그리고 1차 시험 필기만 되시면 2차 면접은 다 돼요. 다 되고, 2차 면접은 2년 내에 하면 되니까. 그건 다 된다. 이렇게 보시고 1차만 합격하시면 돼요. 60점 이상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강을 충분히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이해가 되는 거, 체크하고 인강 이걸 들으면서 샅샅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내가 이해가 된 건 다시 듣지 마세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 나머지 거 이해 안 되는 거 더 보면서 들으면서 또 처음에 이렇게 이 건설 잘 모르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키워드 딱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림이 다 떠요. 그림 같은 걸 또 보시고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인과관계를 다 각 강의마다 설명을 했어요. 해놨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 시험 전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시험 전형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출제 경향은 이제 제 책으로 본다면은 이 1편이 건설 안전 관련 건설 안전 관련 법이에요. 안전 관련 법. 여기에는 산안법이 기준이에요. 산안법, 건진법, 국토부에 그리고 유지관리법, 안전관리법. 이게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이제 약칭해서 안전관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는 산안법.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진법은 건설기술진흥법.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공 중에 필요한 거고요. 시공 완료 후에는 이제 시설물 시안법, 시설물 안전법. 그 다음에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법 있죠. 지안법. 이런 것들. 이런 거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소방 안전. 뭐 이런 쪽으로 이 관련법들을 다 설명을 하죠. 1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강의, 인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책도 이렇게 돼 있고. 2편이 이제 안전관리예요. 여기에 이제 쭉 또 이제 이 이론이라든가 현장에서 어떤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가, 무죄를 어떻게 이루는가, 또 안전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교육은, 뭐 보호군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3편이 이제 이 중요하죠. 건설, 안전, 기술 해갖고 이거는 이제 가설물부터 시작해서 쭉 시사 문제까지 다 돼 있어요. 토공, 강구조, 철근 콘크리트, 토목공사, 토목공사 터널, 교량, 댐, 뭐 이런 거, 문벽.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사, 초고층, 뭐 이런 것들이 또 장비, 이런 것까지 쭉 장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시험이 어떻게 나느냐. 이것이 한 65% 정도 나요. 65%. 옛날에는 50% 나다가 점점 올라가요. 65%.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법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에 보면 이 시안법도 재작년에 완전히 전면 개정됐죠. 지안법 새로 생겼죠. 건지법 이 개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옛날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일 때는 26의 2에
몇 줄 들어간 게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 국토부도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법이 막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안법은 전면 개정, 요번에 됐죠.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전 쪽이 굉장히 이 산업법은 전체 산업 안전이죠. 그리고 보건까지. 그런데 우리 건설 쪽이 거의 한 50% 차지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건설이 재해가 많고 까다롭고. 또 국토부가 안 한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새 이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한, 이 퍼센트로 본다면 한 20%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소가 돼요. 15%. 그래서 새로 법규된 거를 즉각 업데이트 시켜준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2020년 이때 시행되는, 1월 16일 날 시행되는 전면 개정법을 갖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1월 달에 나올 것 같아. 2020년 1월 16일 전에. 그럼 그때까지 손가락 밟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 법을 지금 아마 모든 강의가 다 옛날 법 갖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9월 달 전에 이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부에 전화해서 이거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 이미 입법 예고된 건 있어요. 그 전에 4월달 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바뀐단 말이에요. 의견을 받고 뭐 어쩌고 하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아, 뭐 1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사도 1차의 1과목, 산업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갖고 손수를 탁 쳤죠. 그냥 급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완벽한 거.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 산업안전지도사도 동영상 찍으면서 바뀌는 거 있으면 제가 추가로 동영상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건설안전기술사도 이 법이 바뀐 거는 제가 그때그때 업로드 시켜드려요. 그렇게 최신 거 갖고 해야 이게 2020년 1월 16일 시행. 그러면 이 이후에 시험 보는 건 다 이거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를 계속 시킨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는 것도 중간중간 더 이렇게 넣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건 넣을 때는 이제 제가 또 책을 자주 바꿔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다. 하여튼 출제 경향은 안전기술 쪽에 65%, 그리고 법 쪽에 20%, 안전관리 쪽에 한 15% 정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동영상을 보실 때 너무 이 앞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뒷부분에 더 신경 쓰시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만 하다가 뒤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예, 예.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합격이 빠릅니다. 이제 강의 특징이 남았는데요. 강의 특징은 이건 뭐 다른 데하고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1. 저자 직강이라는 거예요. 저자도 이제 오랜 경험이 있는 저자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계속해서 책을 만들고, 그리고 직강이다 이거죠. 저자 직강 뭐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자가 의도를 알죠. 왜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아마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차원 강의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못하는 분들 있어요. 이게 이제 저자 또는 자격자. 건설안전기술사 하려면 건설안전기술사 갖고 있어야 돼요.
산업안전 지도사 하려면 산업안전 지도사 자기가 획득을 해야 그 강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죠. 근데 산업안전 지도사 이런 거 보면 기사예요, 그냥 기사. 그 자, 본인도 못 따. 근데 누구를 가르친다 그럽니까? 그런 저자 또는 이 동영상 강사들이 깨대요. 예. 난 그래서 참 우습다. 저런데 쏘가 넘어갔고 그쪽에서 강의 듣다가 떨어져갖고 저한테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자든 자격자가 직강, 직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 그리고 3차원 강의를 저는 한다 이거예요. 3차원 강의라는 거는 이론만을 알지 않고 이론 또 법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특히 건설 안전은 이 많은 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알아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 나는 게 그렇게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짭짓기 해서 장절 편성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말고 또 3, 4교시 이 3, 4교시 오후에 보는 3, 4교시는 법, 이론, 그리고 기술 이런 게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론과 법 그리고 기술을 현장 경험이 있어야 돼. 기술은요, 이게 이제 돼야지만 3차원적인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야 합격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뭡니까? 제가 3단계 합격 비결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책 뒤에 부록에 이제 자세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린다면은 3단계가 뭐냐? 1단계가 우선은 이해를 하라 이거예요. 동영상 책하고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를 다 하시라. 용어니 뭐니 그리고 키워드 밑을 딱딱 키워드로 써야 돼요. 그래야 시간 전략이 되고 아주 양질의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라. 그거는 책하고 동영상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노트를 작성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노트 작성하는 거 중간중간에 자꾸 말씀드려요. 이런 거 이렇게 묶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건 뒷장에 쓰세요. 뭐 이런 거. 이 자기 노트. 세부적인 거는 이건 뒤에 부록에 있어요. 자기 노트를 작성하라. 여러분, 이 남의 거 갖고 이렇게 달달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써야 돼. 내가 이해한 것만큼만 써야 돼. 그래야지 한 80, 90%가 시험장에서 막 나와요. 자기 노트 맨날 자기 노트만 보면 그냥 사진이 찍힙니다. 눈으로 딱 사진이 찍혀. 다 떠올라요. 쭉 쓰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합격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이 비법에 의해서. 근데 자기 노트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 시험 요령, 장절 편성, 또 일부러 시험을 보셔야 돼요. 떨어진 거 관계없어. 처음에 가서 나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한번 아는 대로 써보겠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봐보시고 또 이렇게 이 시험 볼 때마다 이제 그 노트에다가 뒷장에다가 보완을 하시고 또 어디 큰 사고 났다면 그런 것도 보완하시고 용어 정의 이런 것도 보완하시고 그 내 약점을 찾아서 이게 보완을 하셔야 되고 이제 실전반에 오면 모의고사도 보고 막 그래요. 숙제도 내고 장자 편성 섬삭 지도도 해주고. 근데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스스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에서, 여기 이제 얼마나 걸리냐. 이제 3 내지 6개월. 이해하는데 3 내지 6개월. 자기 노트 만드는데 또 3 내지 6개월.
늦은 사람이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할 일 없는 분들은 도서관 가서 집중하면은 3개월이면 돼요. 시험, 이거는 시험 보면서 가는 거니까. 저는 1년, 1년이면 합격한다. 근데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느냐. 그 시험 날짜, 아까 얘기했죠. 2월, 4월, 7월. 이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를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시험을 목표로 한다. 그럼 내가 언제 시험부터 한번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그럼 고정까지 거꾸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내지 6개월, 3 내지 6개월. 이거는 그냥 날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야 계속 노트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천은 이 동영상과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사람이 1년 내에 되고요. 늦어도 2년 내에 되셔야 돼요. 저는 2년 넘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집중해야 돼요. 단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효과도 있고, 이게 딱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이게 머릿속에서 휙휙 돌아요. 내 노트 암기 매일 보니까 이 저절로 이 암기가 되고 이해가 더 되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건설안전기술사를 먼저 따든 산업안전지도사를 먼저 따든 이 가는 거예요. 왜? 산업안전 건설 분야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1차가 요번에 4월 18일인가 봐요. 그 2차가 6월, 그 3차가 8월 초. 이렇게 봐요. 1차가 이제 1차 과목은 이제 별도로 이제 인강이 있어요. 산안법, 이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안전 일반 이거. 이거 같아요. 여기에 산안법. 여기 건지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어차피 중복이 되는 거고, 2차, 3차가 이제 안전 기술 쪽이에요. 과목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를, 날짜를 봐야 돼, 시험 날짜를. 지금 내가 시작을 지금 몇 월이다. 그럼 몇 월까지는 그걸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래갖고 뭐 빠르면 산업안전지도사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거 먼저 공부해야 되고, 뭘 먼저 하든 두 개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고. 제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쪽은 1차 공부 끝나고 2차, 3차는 미리 이거 동영상을 보라 그래요. 건설안전기술사. 그래야 2차, 3차가 한 번에 쭉 돼요. 그럼 이거는 되면은 이게 한 6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지금 공부 좀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 1월부터 한다면 8개월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차피 이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술사 시험 되고, 또 기술사 했다. 합격이 안 되더라도 이거 1차 공부만 하면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뭐, 1차 공부 한 2개월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따놓으셔야 은퇴 이후에도 좋다. 이제 기술사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강의 특징 좀 마무리 짓고 할게요. 네 번째 특성은 뭐냐. 이게 할인 혜택이 많다. 제가요, 모든 강의는 오픈 기념으로 제가 이 사명에 의해서 한다. 대한민국의 안전, 그 대한민국의 손실 방지, 생명 보호, 이런 거에 꽂혀 있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오픈 기념으로 우선 최저가, 동종의 다른 사이트보다 제일 작은 금액을 넣었어요. 그리고 각종 혜택을 주고, 일단 큰 혜택은 오픈 기념 무조건 10%. 근데 최저가에 원초적인 최저가야. 플러스 여기에 10% 오픈 기념 무조건 다. 그 다음에 기수강자.
건설안전기술사하고 산업안전기술사 그럼 또 10%예요. 수강자는 10% 또 추가하래. 큽니다 이거요. 만약 100만원이다 그럼 10%면 10만원이에요. 어, 이거 굉장히 큰 거. 20%면 20만원이고 최저가. 어. 그래서 이 쿠폰 할인 쿠폰을 발행해요. 그 쿠폰 바로 쓰면 그냥 돈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이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저자 자격자가 직강을 오랜 경험이 있나 3차원 강의해야지. 3단계 학교 비결 얘기해야지.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혜택 이런 것들 또 이걸 한번 쓰고 많은 게 아니라 지도서까지 연결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하실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많이 하셔야 돼. 나중에 전문가 돼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저도 건설안전기술 썼다고 물어볼 게 많죠. 경험이 없단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땅에 헤딩한 식으로 이제 많이 습득을 했는데 이 공부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 특히 법 요새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기타 이제 강의 특집까지 얘기했어요. 기타 부분은 이제 건설 안전 기술사를 도전하신다면 산업 안전 지도사까지 같이 하시라. 1년 내지 2년이면 두 개 다 끝내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내지 2년이면 두 개 다 끝내요. 그러면 이제 이 건설 안전 기술사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점점 많이 뽑아. 쉬워. 이제 따기가 쉬워. 그리고 이제 지도사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좋아요. 개인 면허가 되니까. 기술사는 재예방 기간을 만들더라도 6인 중에 하나야 돼. 법인. 그런데 지도사는 1인 기업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법인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이제 기술사는 그래도 60세 전, 뭐 이렇게 많아봐야 65세까지는 뭐 회사에서도 받아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이 지도사를, 이 기술사 가지신 분들이 지도사 많이 도전해요. 그러니까 토목시공 기술사, 건축시공 기술사, 뭐 기계 기술사, 뭐 전기 기술사, 이런 분들이 뭐 막 심지어 건설 안전 기술사,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산업안전 지도사. 제가 기술사에 강의 나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산업안전 지도사 아세요? 그럼 모르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은퇴 후에, 이후에. 또 젊은 분들은 취직 안 되신 분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물론 합격해야 된다는 그게 있죠. 그건 뭐나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건설안전기술사 오리엔테이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얘기 안 했네요. 김세영입니다. 제가 온라인 에듀안전과 한양건축토목학원의 교수이기도 하면서 원장이에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아직은 마련이 안 됐지만 좀 책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책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갖고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바닥부터 이 건설안전, 산업안전 쪽은 제가 이 업그레이드 좀 시킬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 가치 플러스 전문가다. 이걸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시험 전형 이렇게 말씀 연 3회 2월 4월 7월 그리고 1교시 2교시 이거 제 책만 해도 딴 거 보지 마세요. 다 자기 노트 다 작성되고 그거보다가 미흡한 것만 뒷장에다가 쓰시라. 딴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은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이 안전기술 쪽에 좀 강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저자, 자격자가 직강한다. 오랜 경험이 있는 3차원 강의한다.
3단계 합격 비교를 아주 이건 오래됐어요. 예. 이거 뭐 진짜 크레인 기사가 1년 공부하고 딱 됐잖아요. 이분 나한테 막 선물 갖고 와요. 지금 업해요. 자기 업을 해요. 이런 분들 어떻게 보긴 했어도 뭘 합니까? 크레인 운전만 했죠. 그런데 합격 1년 만에 됐어요. 수강 한 번도 안 빠졌죠. 잘해요. 처음에 몇 번 내가 뒤집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글씨도 못 써. 글씨부터 배워보죠. 하여튼 1년 만에 됐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신화가 많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합격했어요. 동영상만 보고도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얘기하는 대로 좀 하시면 따라만 하시면은 그 합격의 영광을 차지할 거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그런다면 이제 가까이 계신 분은 오세요. 그러면 뭐 오프라인도 10%에 무조건 이거 했던 사람 온라인 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분들 딱 제가 봐드리면 합격이 더 빨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특징, 할인 혜택이 있다. 동영상 다른 데 한번 뒤져봐야 이런 강의 없고요. 건설안전 기술사 그렇습니다. 모 학원에 뭐 있는 분 다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데서 제대로 된 합격, 그 최단 시간 합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부가적인 기타는 이제 이것까지 다 하니까 하는 김에 이것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빠른 합격, 올바른 선택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